스키야, 해라 그러면 너 거짓말 안 한다 그러지. 한 일주일 전쯤에 자기 집인 것처럼 와가지고 가지도 않고 집주인 행세하고 있습니다. 밖에 있는 허스키 때문에 일주일간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아주 피해자예요. 제 눈치 엄청 봅니다, 얘가 오히려. 그렇지, 주세요, 주세요. 안 통한다. 이제까지 떠돌이 생활 했으면 어디든지 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따라다닐까요? 모르는데? 그런 게 돌아다니는 저기 또 비슷한 게 여기도 한 마리 있는데 이거 색깔이 비슷한 거야. 딱 만들어놨는데 뭐지요? 만약에 내가 저런 개를 잊어버렸으면 막 찾으러 다닐 거다. 그죠? 너무 안타깝지. 보겠다. 안 떴어요. 네? 없어요. 아, 없어요. 네. 저희는 어떻든 서울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쟤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. 동네인 저는 알아봤죠. 좀 어디. 근데 뭐 키울 분이 안 계세요. 정확히 강아지들이 어릴 때 이제 서로한테 이런 유대감을 이제 쌓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. 지금부터라도 예절 교육을 좀 배워야 돼요. 너무 잘하시는데? 맞지? 지금 이 상태에서 수피하고 엄청 재밌게 한번 놀아줘. 네. 줄 찬 거를 생각도 못하게. 네. 줄을 메고 외부로 나갔을 때 이제 대소변을 본다는 거는 그만큼 심리적으로 조금 더 편안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저걸 보내야 되니까 마음이 좀... 아, 옳지. 잘 잤어? 맛있어? 워낙 성격도 좋고 똑똑한 애라서 어디 가든지 적응은 잘할 것 같아요. 원래 개 주인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이 보시고 좋은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입양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까지는 예, 제 정성을 다해가지고 잘 돌보겠습니다.